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오늘은 제충국의 종류와 꽃다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텃밭농사 하시는 분들 가장 큰 목적은 무농약 유기농 먹거리 생산일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무농약 시비 자연농법은 쉽지가 않고 각종 병 해충 방제를 위해 무엇이든 사용을 해야 합니다.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천연농약으로 살충성분 식물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. 제충국은 피레스닌이라는 살충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텃밭농사에 살충제로 많이 사용됩니다. 제충국의 종류에는 페르시안 제충국과 달마시안 제충국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달마시안 제충국이 살충력이 더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궁금한 건 직접 실험하는 성격이라 제가 직접 이 두 가지 모두를 재배해서 살충력 테스트를 해보려고 키우고 있습니다. 지금 한창 꽃이 피어서 꽃을 따주어야 하는데 아무 때나 따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. 자료에 의하면 꽃봉우리가 볼록하게 되면서 노란 부분이 80% 피어났을 때 따라고 합니다.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키우면서 관찰해 보면 이해가 가더라고요. 꽃잎 개수와 모양도 조금 다르고 꽃 아랫부분이 달마시안이 더 볼록합니다. 꽃 따는 시기는 노란 부분이 평평하게 시작해서 점점 볼록해지면서 피어납니다. 영상에서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볼록하게 노란 부분이 피어서 80% 피면 가운데 작은 원이 20% 남을 때 따면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. 저는 그렇게 꽃을 따서 그늘에서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. 잘 말려서 98% 주정에 우려서 살충제로 사용할 생각입니다. 살충력 테스트 영상은 추후에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